제가 네. 그리고 상대팀은 네. 있었을 때 네. 공을 길게 올려줬어요 일부러 진짜 네네. 엔드라인이 있으면 네네. 엔드라인 끝에까지로 했는데 네. 이걸 때리나 했는데 끝까지 때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걸 제가 때려가지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막 설마 때리나 설마 때렸는데 끝까지 스매시를 때려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네.
네, 코치님 방금 게임 했잖아요. 네. 네. 어땠나요? 뭐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아, 진짜 박경민 코치가 네. 확실히 형님께 초구 리시브의 자신감을 좀 상승시켜 줘가지고 아, 거기에 저도 게임 보면 제가 몇 번이나 당했어요. 항상 자신있게 들어오고 바로 라켓을 들어버리니까 아, 제가 저도 당하는 게 한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정확하게 화가 나요. 아. 어,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나보다 더 잘한다, 저거, 리시브를. 괜히, 괜히 또 좋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저도 지금. 진짜로? 좋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속으로도 네. 아, 분발해야 되겠다. 진짜 긴장해야 되겠다. 네. 더 해야 되겠다. 아. 그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주호 코치님이랑 강민 코치님이 저 서브 리시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뒤에 차고 나가는 걸 했어요. 근데 이번 게임에 제가 클리어를 안 쳤거든요. 네. 다 때렸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조금씩 차고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네. 그리고 상대팀을 네. 있었을 때 네. 공을 길게 올렸어요 일부러 진짜 네네. 엔드라인이 있으면 네네. 엔드라인 끝에까지로 했는데 네. 이걸 때리나 했는데 끝까지 때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걸 제가 때려가지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막 설마 때리나 설마 때리는데 끝까지 스매시를 때려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네. 원래 제가 엔드라인 거 오는 거 이거 세게 못 때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느려서 아시잖아요. 네. 원래 막 머리 네. 하얘지고 맞아. 멘탈이 네. 조금 무너지는 게 네. 원래 보였는데 오늘은 네. 잡생각이 없었다. 아, 이거 아. 밀린 게 많이 없었어요. 이번 게임에. 확실히 그렇구나. 그때 코치님이 훈련했던 거를 훈련했던 부분이 잘 적용이 된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주호 코치님한테 꾸준하게 이렇게 같이 훈련하면은 뭐 당연히 레슨 받으시는 레슨자 분들 포함 저도 네. 마찬가지고 실력 향상이 진짜 될 것 같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게임 하면서. 아, 그리고 정말 얼마 전에 또 제가 우승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코치님이랑 그 하루지만 그때 한 시간 동안 봐줬던 부분이 반영됐던 것 같고 아마 코치님 레슨자분들 입성률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역대회든 전국대회든 네. 본 코치님 두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네. 지도하고 네. 있는데 네. 회원분들도 그렇고 네. 형님도 그렇고 아, 네. 진짜 좋은 성과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호 코치님한테 레슨 받으실까 고민하신 분들은 저의 성장세를 보시면 확신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승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